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STAR TV, 함께하는 역기스타 강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쪼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창수님도 욕먹어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건 괜찮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먹기 전에 미리 말하라고요. 뭘 말해요, 뭘. 나도 욕하라고? 나도 욕하면 나는 시청자한테 욕먹는데? 저도 옛날에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죠? 뭐 이 새끼야, 슈바 이 새끼야, 말하면서 걔 족팔 새끼, 닭팔 새끼 말하면서 같이 욕했는데, 또 그러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인성 쓰레기야, 씨발놈이 그냥 욕을 처먹고 살 것이지, 왜 지가 욕해 방송하는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을 안 하면서 있었는데, 또 욕 안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애드립이 그 욕을 안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심심해가지고 애드립을 치니까 무슨 뭐 엄마 심부름 연락한다고 하니까 씨발 패드립 치네, 이렇게 병신 새끼, 인성 쓰레기, 파탄 새끼, 또 지랄 개달 개발 세발 또 욕먹고, 또 그래서 또 조용히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또 조용히 있어도 이 티새끼 니가 욕먹으면 하니까 씨발 욕을 먹지, 나 같아도 욕하겠다 병신 새끼, 씨발 목소리 족같은 새끼, 또 욕먹죠. 항상 그 항상 그 욕먹죠. 모든 상황에서 욕먹고 살죠. 시청자들이 그렇습니다. 게임에서 욕먹는 거는 게임에서 욕먹는 건데 시청자분들도 욕하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자, 이건 이기죠 여러분들. 이기적인 남자 이기광. 자, 갑니다. 마당. 언제 가면 감자를 많이 먹나요? 욕을 많이 먹나요? 이러시네요. 감자 욕을 동시에 먹죠. 욕감자. 세상에 말이죠. 나는 정말 나쁘게 살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약간 나빴다는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나빴다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 오히려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면 착하게 산 부분이 더 많지. 세상은 억울합니다. 그죠? 한 100번을 착하게 살아도 한 번 나쁜 짓을 하면은 꼭 걔 씹쓰레기 취급을 받더라고. 반대로 100번을 나쁘게 한 다음에 한 번을 착하게 하면은 아주 심한 뭐 세상 개가 천선한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나쁘게 살 걸 그랬어요. 평소에 아주 나쁘게 살아가지고 뭔 짓을 한 번 딱 하면은 사람들이 어 이 새끼 존나 매력적이야, 주발 평소에 개쓰레기 병신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하다냐 이러면서 칭찬할 텐데.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신세한탄이었습니다. 리카오 라이브로 보고 싶어요 이러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네. 자네가 올인 공격만 안 한다면요,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인 공격을 하면은 제가 맞거나 자네가 지쳐서 끝나거나, 그죠, 아, 이겨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자네 방에 빌드를 정찰을 해줘야 되는 우리 스카운 빌드. 요거를 안 본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상대방의 본진을 훑어봐줘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본진을 1군에 이렇게 없지? 너무 많이 붙였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론이나 프로브로 SCV 다할 때 스타 컨트롤 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냥 A컨 하는 건데요. 어택 컨트롤. 뒤로 뺐다가 어택 누르고 뒤로 뺐다가 어택 누르고 뺐다가 어택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풀토는 물량보다 질이지 이러시네요. 에? 질? 그렇죠, 질이죠. 네. 계자라님 안녕하세요. 형 예전에 선물 주신 거 친구들이랑 써먹으려고 했는데 눈이 2cm 쌓여서 미끄럽다고 해서 배달을 못한다고 빽 이러시네. 나중에 먹어. 위험하나 보다. 다른 걸로 줄거 그랬나.
어쨌든가 나중에 드세요. 나중에 날씨 좋을 때 기분 좋게 드세요. 근데 배달하는 분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우리 비용인 또 제설 잡아 열심히 하겠네요. 그죠? 제설 너무 부럽대. 진짜 개족 같아. 야간 근무를 제가 이제 통신병이라서 교환 근무라고 이제 전화 바꿔주고 구하는 그 근무를 썼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밖에서 안 쓰니까 따뜻한 보일러 안에서 이제 그 근무를 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밤에는 졸리잖아. 새벽 근무를 쓰면은 졸려서 흥냐흥냐 거리고 있는데, 새벽에 눈이 온다고 방금 근무 끝난 사람을 깨워가지고 제설을 시키더라고요. 세상에 마상. 준비가 끝났다. 얼마나 피곤하던지. 전투 준비 완료. 군인분들은 그 항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인 군인분들. 공격을 시작하자. 군인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전투 준비 완료. 네,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제일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집단인 것 같아. 효율적인 일만 해도 모자랄 판에 약간 좀 쓸데없는 것도 좀 많이 해. 그래서 좀 빡쳐. 갑니다. 아, 눈 왔을 때 공포탄이 없어졌어요? 와, 얼마나 추웠을까. 저는 그 여름에 야간 사격을 이제 하는데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왔었어가지고 막 다 축축한 거야. 막 그 다 막 사로 안에도 축축하고 막 모래도 다 진흙돼가지고 축축하고. 근데도 그 찾아야 된다고. 그죠?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고. 그게 열심히 결국 다행히 찾았지만. 야 뭐야, 컨트롤 안 해. 스피드업. 야 들켰냐 방금? 나 들켰어 여러분들? 나 들켰어? 들킨 것 같아. 이티님 언덕에서 럴커 버러우하고 치수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모습이 교배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가끔 그런 게 있으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티스텔라라고 그때 한창 인터스텔라 유행할 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비용이 잘 가. 싸지몽 끝났다고 하네. 요즘 싸지몽도 근데 좋아졌어, 인터넷 다운로드. 네, 표원누리님 안녕하세요. 위장크림 발랐는데 땀나서 눈에 들어가지. 나 그냥 위장크림 자체가 너무 싫었어. 원래 피부가 좀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 그 굉장히 민감한 편이었어, 피부 스트레스가. 정말 위장크림 바르기 싫었는데, 땀칠 때는 욕먹을까봐. 그리고 그 뭐야, 나이 뭐야, 짬 먹으신 분들은 나가서 사오잖아. 위장크림을 좋은 걸로 뭐 더 페이스샵 뭐 이런 데서 사오잖아. 근데 그 짬칠 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쓰는 거죠. 원래 그냥 보급된 걸로. 근데 그 보급된 게 얼마나 피부에 안 좋냐면, 한번 그냥 바르면은 피부가 아예 썩습니다. 썩어요. 짬칠 때는 정말 힘들었지. 저도 육군 때, 저도 육군인데, 저도 스타크래프트 했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에서 수상도 받고 그랬어. 어쨌든, 다섯 개의 공일업 타이밍. 이제는, 그냥 드론을 잡아주는 드론 한방인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가서 컨트롤 해주면서 드론 잡아주고요. 이제부터 올라가면서 우리가 셔틀도 뽑고, 리버도 뽑아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하나를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데, 사내방이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거를 어그로가 끌리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선 끌고 다른 플레이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판은 이 스카웃의 사냥방이 많이 드론이 잡히고 있고 오버로드도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파일런을 짓고 추가적인 멀티 캐논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멀티 캐논을 늘리고 사냥방을 계속 때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잘 막으시면 잘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죠. 방일업 됐나요? 네. 그래서 안 죽죠. 원래 다섯 개의 공일업은 드론 한 방인데 안 죽죠. 뭔가 잘하고 있어요. 스카우트 합쳐주고요. 옆으로 막아주고 캐논을 지어주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은 질럿들을 아까 소비해버려가지고 사질럿들아 연계해서 여기를 깨는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상대방한테 좀 기우는 시간이 있을텐데 그래도 컨트롤 잘해주면서 드론 피해 그리고 오버워드 뭉쳐있는 거 그거 한번 잡아내면은 이득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퀸 좋아요. 상대방 퀸 정말 좋아요.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스카웃에 대한 대비법을 아는 분이네요. 그죠? 이런 분들 좀 상대하기 귀찮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은 생각보다 스카웃 상대로 쓰면 좋은데 저게 좀 단점이 있어. 퀸이 스킬이 빨리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보자마자 퀸을 점사를 하면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건 좋다라는 건 카운터는 맞습니다. 인스네어가 느껴버렸네. 보통 이렇게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압박을 했을 때 사내방들이 대부분 잘 못 막아요. 그죠? 추가 멀티를 보통 이제 또 이런 또 아마추어 분들은 모든 걸 다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멀티 완성됐고 우리 공 상업 돌려주면서 스카웃에 대한 압박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가 만족스럽게 이제 다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데미지 업그레이드만 눌러주고 사내방한테 공격 들어갈 수 있는 준비만 해볼게요. 사내방 어쨌든 간에 퀸으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카웃을 조금 더 안전하게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 아프지 말라고 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우리가 할 플레이는 뭐다? 요런 거 끊어주는 거.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스킬이 늦게 나간 라고 말했네. 카우시 다 안 쌌네. 근데 이게 퀸이랑 컨이랑 연계가 돼야지 히드라로 연결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죠? 못 때리죠? 그냥 누가 봐도 저거는 어? 저거 누가 봐도 어? 인스네어 뿌렸는데 왜 공격을 못하지? 쭈발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죠. 이때 우린 추가 멀티 하나 더 바라보면서 사리버 드랍 한번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추가 멀티도 들어가주고 스포클론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병력이 또 안 나오는 상태고요. 스카웃을 뭐 사리버 그렇다고 막 잡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인스네어 좋아요. 이건 뭐죠? 추가 멀티를 끊어내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견제, no, 공격, yes, 갑니다, 공격. 육리버 가자. 사내버 어차피 공격 안 할 것 같아. 다 올인 할게요. 네. 공격 안 올 것 같은데? 스포콜은 저 따구로 지었기 때문에 공격 의지보다는 수비 의지가 더 클 거예요. 갑니다. 술병인지 감기인지 모르겠네요. 이러시나. 요즘에 독감이 좀 유행이래요. 많이 걸리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게요. 사내 본진 가서 하이브 날립시다. 육리버예요. 그리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있기 때문에 사내가 좀 힘들겠죠.
얘가 왜 이럴까오?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날아가요. 어이쌰 하이브 날아갑니다. 스카우트 때 히드라 구도가 이렇게 밑에서 연결만 되면은 그죠? 위에서는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아차지 아차지.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리카오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알랄라 원주어 하신 거냐고요? 알랄랄랄랄라